죽겠네. 어이 나 이런 거 심장 떨려 죽겠네 진짜. 아 나 진짜 왜 한 명 데려가 왜 또 뭔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병은. 저는 호승입니다. 뭐죠? 청순한. 청순한데 골반에 있는 스타일 좋아하시죠? 흰티 청바지. 왠지 알아, 왠지 알아.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. 꼭 너무 노출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은근히 나오는 그런 섹시 있죠. 느낌인지 알죠? 진짜 노출을 막 안 해도 그 사람 몸매가 진짜 좋으시구나. 좋아. 오피스룩이라고. 아 오피스룩 좋아하시구나. 전 테니스 커트. 전 테니스 커트는 진짜 안 좋아해. 어 그래? 나도 오피스룩은 나 별로인데. 다행이다. 겹치지 않아서. 다행이다. 스웨팅 가도. 경쟁자 아니야, 경쟁자 아니다. 희재죠? 이희재요. 키가 엄청 작은 스타일이 아니어서 바지를 가끔은 달라붙는 옷도 입으셔. 그때 제일 잘 어울리시던데. 그리고 옷 스타일을 포인트를 항상 하나씩 줘요.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입으려고 하는 것보다 포인트를 하나씩 주더라고요. 그래 털털해서 좋아요. 네, 옷 잘 입으시던데요? 이제 희재님이 스타일링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등장을 하실 거예요. 옆에 있던 그 희재님, 제가 알려준 희재님이요? 굳이요? 아니. 어떤 스타일이 더 내 스타일인지에 대해 다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.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네? 희재님, 미리 죄송해요. 있으면 되나요? 약간 오디션 같네요. 네, 지원자분 들어와주세요. 네, 여기 앞에 서서 자기소개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볼게요. 네, 오디션장. 아 진짜 깜짝 놀랐어. 아, 쓰면 이제 쓰면 한마디야. 근데 다들 나랑 똑같은 반응일 것 같아. 나 그렇게 썼어. 난 진짜 나 진짜 딱 바로 들어왔어. 전 솔직하게 썼어요. 네네네. 자 근데 희재가 진짜 인기도 많고 괜히 인기 많은 게 아니에요. 왜요? 갑자기 춤도 잘 추고 저 몸매도 좋고 남자분들 엄청 좋아하시잖아요. 희재랑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촬영을 하고 희재랑 친해서 너무너무 좋아요. 말이 길어지시겠어. 딱 드는 첫 번째 드는 생각 얘기였네. 하나 둘셋 빠밤 빠밤. 이게 너무 웃겼었어. 아 무슨 생각해. 걱정되는 거야. 감기 걸릴 것 같은 거야. 몸살 걸릴 것 같은 거야. 그러니까 이 친구에서 옷 덮어주고 싶고 이런 스타일을 또 처음 봤어요. 그래서 좀 놀랐어요.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. 포인트를 항상 주신다 하셨잖아요. 제가 안대를 벗었을 때 눈높이가 딱 여기였거든요. 근데 여기에 포인트를 주셨더라고요. 저희 다리에 고무 링을 꼈네요. 근데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잘 어울리시네요. 근데 또 다음 어떤 룩일까? 안 가려서도 재밌는 것 같아요.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좋았어요? 희재야 옷 입었니? 따뜻하지? 아유 오빠 마음이 아프다. 솔직하게 평가하겠습니다. 에어컨도 켜가지고 켜져있는데 아니 써야하니까 저 듣는 생각을 쓰네. 잠깐 내가 하고 얘기할게. 예, 네, 그죠? 아, 뭐라 입혀야 되려나? 근데 이런 옷도 있어, 신기하다. 야,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데? 하나, 아, 네. 둘, 셋. 오, 비슷하네. 뭐지? 아, 맞네. 아, 비슷하네. 아니, 뭐지? 아니, 뭐지? 맞네. 아니, 옷으로 왜 장난치지? 뭐 하는 거예요? 와, 포인트 야, 누가, 야, 진짜 맞네. 시원한 포인트를 주셨네. 아, 왜, 나도 진짜. 아니. 뭐 하시는 거지? 그러니까 잘 어울리기 잘 어울려. 안 어울린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. 아, 돈 내가 답답하네. 저거 빨리 계속 입히고 싶네. 원래 이런 옷이에요. 팔이 안 넘어지는 옷이에요. 이게. 아, 손잡 스타일이에요. 손잡기 애매하면 여기 얘가 옷을 잘못 사가지고 옷 좀 사. 썸 탈 때 손잡기 좀 애매하니까 여기 잡으면 되는 거예요. 자연스럽게. 강아지처럼 강아지가 데려온 거야? 현아 씨요? 아 그래요? 현아 아, 너무 예뻐요 진짜. 네, 역시 예쁘십니다. 아, 너무 신기하다. 노래 특수 나이 똑같네. 아 진짜? 희재 we support you. 들어가세요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우리 진심이 다 담겨있다 희재야. 꼭 봐라. 알았지? 아, 따뜻해 보이네 훨씬. 아이고 마음이 놓인다 오빠가. 아, 근데 이렇게 희재가 입는 옷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이 옷에 맞춘 행동을 해야지. 그치. 아유. 하나 둘 셋. 귀엽네요. 귀여운데 이런 사람들이 약간 학생 때 속 좀 썩였을 것 같아요. 이러면 이기할 떡볶이 사주지. 그래서 힘들지? 아이고 잘하고 있다 우리 이제. 확실히 우리 이제. 오빠의 느낌이고 누나의 느낌이어서 반응이 다르네요. 저희는 약간 이제 친한 거
테니스? 이게 테니스만 아니에요? 전 테니스 코트는 진짜 안 좋은데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 형이 좋아하는 그런. 난 테니스 코트 좋아해. 네. 저는 안 좋아한다 했고. 아 근데 잘 어울리세요. 어떤 스타일이 1학년에 가장 잘 어울렸어요? 자, 1번, 2번, 3번으로 해볼까요? 아 네네네. 네. 자 볼게요. 맞지? 일단 전 첫 번째 때 눈을 딱 뗐을 때 저라는 사실에 실망한 아니야, 너 나온다고 했었어. 이게 맞나? 아니야. 반가웠어요. 반가웠어요. 하나, 둘, 셋. 저는 몇 번이었지? 짜증나! 나 당했어! 아니야, 아니야, 난 진짜야. 진짜야, 우리 이제. 저는 더 소중하게 이겁니다. 저.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옷이 확실히 약간 좀 장난치는 기분이어서 잘 모르겠어요. 그런 옷을 잘 모르겠어요. 그럴 수 있어. 네. 나 네. 당황했어. 네. 옛날 80년대 아메리칸 거 보니까 이 옷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전 1번이 확실히 희재님을 확실히 포인트 줄 수 있는 훨씬 예뻐 보이는. 희재가 다리 부분에 스타일링을 줬잖아요. 병원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, 딱 하체를 되게 아이라인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주 저격이 긴 거죠. 그러니까 포인트를 너무 잘 준 것 같아. 이제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해. 진짜. 왜? 다 잘 어울리지. 아 우리 이제 진짜. 여러분 오늘은 너무 착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희재 패션 쇼를 봤는데요. 저희들은 이렇게 썼지만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희재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. 아 정말 많은 분들 정말 좋아하시고 환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또 이 외에도 희재가 또 다르게 소화하고 싶은 옷도 있으시면 저희 인턴으로 또 희재 다른 컨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랑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. 띵동. 안녕. 안녕. 희재스 뭔들. 아, 퀸! 어? 진짜로? 약간